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신원소 주기율표 83번 비스무스입니다. 광학 1000배에서 광학 2만배까지 보는데요. 네, 지금 광학 현재 2000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구조를 볼때 다양한 칼라 색깔이 나오죠. 비스무스는 비소하고 안티몬하고 좀 비슷한 계열로 이쁜 색깔이 많이 납니다. 아주 다양한 패턴 조직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광학 4000배죠. 네, 광학 4000배부터 이제 점 조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이제 붉은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 많이 나타나죠. 무지개 색깔 대표적인 계죠. 네, 이제 광학 만배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점 조직이 보이고 색깔이 변화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화학 성분이 양쪽으로 퍼진 것도 보입니다. 예, 점 조직이 보이고, 역시 이것도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게 만배부터 보입니다. 단순히 불순물만 있는 게 아니죠. 소연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광학 만배에서 비스무트는 이제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결론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의 떨림, 전자 구름 형태의 뿌연 진동, 그것도 역시 보이죠. 자세히 보면 보일 겁니다. 아주 진동, 아주 동그란 파형들이 곳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보입니다. 원소는 한 개의 원자와 소연자들의 연합체로 이루어졌다고 계속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로 나노 광학 현미경으로 원소 내부를 고배율로, 고화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DSLR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더 선명해 볼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광학 2만배로 비스무트 내부를 촬영하는 겁니다. 점들이 더 정확하게 보이죠? 단순한 저게 점 알갱이가 아니라 입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해저드 한계를 극복한 내용이죠.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또 초건 이론도 있죠. 여하튼 흥미로운 점인데요. 빛을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죠. 네, 이거는 처음에 광학 1000배에서 비스무트가 상당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무지갯빛 색깔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주 이쁘죠. 역시 비스무트도 갑옷 같은 느낌의 일부를 띠고 있습니다. 삼각형도 일부 띠고 있고 오각형도 띠고 있고 그다음 물결 표시도 띠는데 소우주를 보는 것 같죠. 완전 우주의 아름다운 외경식으로 우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별들, 성운, 행성 등이 비스무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꿈에 불과하다는 연금술. 비스무트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광학 2만배에서 조직구조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분자구조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비스무트는 분자구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형태별로 입자들이 아주 직선식의 배열 흐름 광 또는 어떤 나무의 물관, 체관, 조직하고도 닮았고요. 자세한 모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